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초보 앵커의 주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저는 그동안 열심히 주식 공부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었는데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증시 보면서 나만의 관심 종목이 하나쯤 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국내 증시의 대장주 이 삼성전자에도 눈이 가고요. 또 다른 관심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민호가 나온다고 하는 드라마가 SBS에서 방영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픽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만의 관심 종목을 한 화면에서 설정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관심 종목 먼저 화면 번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130입니다. 근데 0130 이 번호를 외우기가 어려울 때는 이 화면 번호 창에다가 관심 이렇게만 쳐도 관심 종목이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딱 켜니까 빈 화면만 딱 나오는데요. 이 빈 화면에서 이제 우리만의 관심 종목을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메뉴 탭에 보니까 창문 모양이 보여요. 이 창문 모양 예전에도 우리 한번 봤던 거 같지 않으세요? 바로 고소의 시간에 제가 멀티차트 기능 설명할 때 이 창문 모양을 눌러서 화면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m 곱하기 n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창문 모양을 눌러서 3 곱하기 2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3 곱하기 2로 해서 화면을 딱 띄웠고요.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보면 그룹 감추기 보이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한 번쯤 눌러보고 싶잖아요. 이것도 눌러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수나 이런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빈 화면에 나의 관심 종목들을 그룹별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먼저 만드냐? 등록을 가장 먼저 눌러줍니다. 등록을 먼저 누르고요. 여기서 등록을 할 때는 그룹명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이 새 그룹을 누르시면요. 그룹명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왕초보라고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왕초보라고 그룹을 만드시면 종목은 지금은 등록된 종목이 0개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꽉 채울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영웅문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그룹을 통해서도 한 번에 관심 종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 그룹들 중에서 여기 거래소 순위라는 걸 누르면 시가 대비 상승률 하락률 순위도 있고 시가 총액 상위도 있고 매도 상위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룹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한번 시가 총액 상위로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체 추가를 누르면 최대 100개 종목까지 한 그룹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적용과 확인까지 딱 누르면요. 여기에 제가 지금 눌렀던 이 종목들이 100개가 한 화면에 한 그룹에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주들부터 해서 시가총액 상위 순서들로 이렇게 구성이 쫙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그룹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룹 이름을 어떤 걸로 해볼까요? 똑같이 등록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새 그룹을 누르고 이번에는 저는 방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드라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이 집콕 쪽, 방콕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콕으로 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에는 개별 종목을 입력해보고 싶어가지고 종목을 한번 넣지 않아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빈 화면이 나왔어요. 이 그룹이 바로 저의 방콕 그룹인데요. 여기서 저는 개별 종목을 먼저 입력해 볼 텐데요. 여기 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종목 추가가 뜨거든요. 여기서 종목 추가를 해서 바로 이 빈칸에다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을 딱 넣으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바로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왜 이 종목을 내 그룹에 집어넣었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메모 입력인데요. 여기 내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넣었으니까 이 스튜디오 드래곤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메모 입력을 누르면요. 메모장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는 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눌렀었지 하고 기억을 위해서
왕초보 앵커라고 메모를 작성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니까 초록색깔 쪽지 같은 게 약간 책갈피 같은 모양이 바로 이 종목명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옆에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대도 왕초보 앵커 이렇게 메모가 뜨고요. 또 이 메모를 클릭을 해주면 내가 이 메모를 변경도 할 수 있고 옆에 시계 표시를 누르면 이 메모를 언제 몇 시에 작성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엔터주에도 요즘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이 있죠. 이 엔터주들도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SM도 있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아까 전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종목 추가를 해봤는데 단축키, 인서트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종목들도 더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종목들 삼성 SDS도 넣어보고 삼성전기도 넣어보고 삼성전자도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봤어요.